역시 투자는 타이밍입니다. 네. 네. 이 사신 분이 좀 죄송한데 비싸게 샀더라고요. 그 당시는. 보자. 본인이 이미 평당 7천 주고 사셨기 때문에. 아 진짜. 자 일로 쭉 걸어가시죠. 저희는 해운대 시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너무 복잡하니까 요 근처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. 여기서 마무리하죠. 파리바게뜨 이게 최근에 팔렸죠. 네. 평당 7천만 원대. 거의 8천이죠. 네, 7천 후반. 31억 8천인가? 네. 하,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. 네, 실컷 가격 다 깎아놨는데. 네. 다른 데서.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정리. 끝났습니다. 오늘 입장. 네. 마무리. 자, 오늘 정리해드리면 네. 이제 해운대가 상권이 엄청 좋은 데는 아니지만 분양성이 좋으면서 이제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이고 이미 그 때문에 올랐죠.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군함로 따라서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이제 땅값을 올리는 그런 지역입니다.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. 우리는 항상 이제 꼬마 빌딩 하면 임대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. 그리고 부산에서 이번에 답안지를 줬는데 높이 제한 풀리는 지역 높이까지 다 풀어줬죠. 그럼 우리는 거기를 집중 공략하면 됩니다. 그리고 항상 가격을 볼 때는 저는 신축 아파트를 항상 봐요. 내가 안 사더라도 팜플렛을 보고 분양가에서 대지비 건축비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. 그래서 대지비를 보고 그 동네에 땅값을 구하거든요. 그래서 그 땅값을 구했다면 대로변은 곱하기 2, 안쪽은 그 땅값. 아시겠죠? 그래서 내가 건물을 볼 때는 건설사가 매입할 수 있는 가격에서 20% 정도 뺀 금액이 맥시멈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. 그러면 난 거기서 10%에서 30% 싸게 사는 거야. 그러면 10%에서 30%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는 지금 사가도 나는 10에서 30% 먹잖아요.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르겠죠.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는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교통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커요. 왜냐하면 전부 일자리가 강남으로 통해야 되고 서울로 통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지방은 대부분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와요. 들어와봤자 경전철이야 이제는. 그러니까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새 아파트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새 아파트 분양가도 받쳐주는 게 부산에서는 제일 지역이 해운대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가 땅값이 비싸고 대부분은 50억, 100억 이래 하는데 뭐 한 20억 이하 물건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아파트 투자 복잡하게 하느니 어떻게 보면 그냥 건물 투자로 괜찮은 전략이다 그래 봐줍니다. 저도 아파트 투자 되게 좋아합니다. 두 채까지는 원뿔 원뿔 하면서 가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이라 보고요. 그 이상부터는 어차피 세금 규제 두들겨 맞을 바에는 비주거형으로 가되 이왕이면 1등 지역부터 보는 게 좋지 않겠냐. 예, 오늘의 요약입니다. 네.